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이동성을 공급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 과연 이러한 폭발적인 이동성이 어느 테마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그리고 화요일 방송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을 어제 오후 2시쯤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자료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상 최대 이동성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본 방송에 앞서 시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할 때가 가장 두렵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는 일단 넘어섰다고 보고요. 공포 자체가 이제 예측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아울러서 악재에 대해서 이제 그 내성이 강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폭발적 유동성이 났던 근거는 전 세계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많이 공급했죠. 어떤 그전 세계 위기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제그 아들도 주변에 이제 제가 복학생인데 친구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 동학 개미 운동도 결국은 이기심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또 이제 개인들은 순매도 전환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기심이 작용하면서 이기심과 넘어서 또 탐욕이 작용하면서 바이오 테마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3월서부터 올랐다고 보면 4월, 5월까지 최소한 한 5월까지는 이제 그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은 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삼성전자, 삼성 에스타 이런 것들은 급락 시점이 있습니다. 급락 시점. 급락 시점까지는 뭐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그 파동은 당분간은 조금 그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 상승 논리 큰 틀로 본다면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이제 그 분석을 할때 흐름과 개인기, 이슈, 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흐름, 이슈, 이렇게 개인기, 이 순서로가 맞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하나씩 한번 바이오 논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바이오 섹터 전반이 뭐 세일체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뭐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종목군들이 2년간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충분한 가격 조정과 함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의 개인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의 큰 사는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표주 전반이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2019년 대비 올해 예상 영업이 거의 뭐한100% 정도 급증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시 후 우리가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83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한 2,500억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급증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0% 30%만 올라도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830억짜리가 2,500억 가까이 2,500 정도 물론 이제 전망치지만 그 정도라면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슈인데,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K바이오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그 한국의 어떤 그 방역 상황을 계속해서 중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홍보 효과로 본다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초기에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우리가 이제 견인 효과가 있고 주도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 키트 치료제를 넘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사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이오 상승 논리에 상당 부분 어떤 그 신뢰도를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요 종목을 보면은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회사 또 주력 주기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희 주력 주고 셀트리온은 아니고요. 어제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어제 사실 그 직원들 회의 속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좀더 끌고 가자 이런 논리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고가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다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사적 신고가를 저희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본 거고요. 여하튼 간에 그 제외한다면 알테오젠이라든가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 고점은 돌파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제 도약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LNC 바이오도 지금 주력주에 편입할까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이제 NK맥스가 있고 바이오톡스가 있는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잡주를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잡주 절대 아니에요. NK맥스는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특히 그 CRO 업체라고 그러는데, 화평법 관련해서 일단 국내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화평법은 이거는 정부의 강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 상당 부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두 종목도. 그러니까 총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 LNC 바이오, 그리고 바닥권에서 NK맥스, 바이오톡스텍 총네 종목 좀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무차별 매도 불구하고 적극적 매집 중인 바이오 그리고 5G. 저는 이제 5G 테마도 지금 환경에서는 좀 낫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바이오 섹터 비중이 좀 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에 종목이 이제 그 삼성전자고 아래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호랑이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호랑이가 쉬는 동안 표범이 시장을 지배한다. 표범 정도가 될까요? 뭐 치타 정도? 예. 호랑이가 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표범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역학관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 위기 속에서 여기서 이제 상당한 반등을 주겠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월 이후를 우리가 돈봐야 될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 과정 속에서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 보시면 이제 그 수직선을 제가 세 개를 표현을 하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조종받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죠. 역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기가 삼성전자로 집중이 되다 보면 셀트리온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고점에서 거의 이제 피날레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재 파동은 한 6개월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은 6개월까지 오르기는 6개월 오르기는 다소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 것이고, 뭐 1차적으로 앞서 얘기한 대로 3월 달 올랐고 4월 달과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맨 오른쪽 수직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데 셀트리온은 크게 조정을 안 받죠. 안 받는 가운데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장대 양봉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양봉이 4월 그리고 5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본 겁니다. 주봉으로 좀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삼성전자가 이제 셀트리온 차인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그다음에 1월 이후서부터 이제 그 저점을 확 1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큰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보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니까 거기 따른 이제 그 반동 형성으로 매기가 이제 그 삼성전자들은 셀트리온 쪽, 혹은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그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전자와 상승의 그 흐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학 개미 운동 그러는데요. 이게 냉정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팔고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사실 수매수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은 순매수 전환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이 다시 순매도할 수밖에 없겠고요. 주변에서 이제 그 바이오로 누가 벌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굉장히 빨리 퍼지죠. 그러면 어떤 그 이기심을 넘어서 탐욕이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개인들을 바이오 쪽으로 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 이게 바이오 종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들이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초심을 잘 지키는 게 좋은데 증권 시장이 그게 만만치 않아 허락하지 않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이제 3월 24일 날 보고서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램시마는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고요. 하여튼 그 피아 주사가 출시가 됐죠. SC제형이라고 하는 거죠. IV라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그 정맥 주사인데 보통 이제 램시마를 이제 정맥 주사로 그냥 맞게 되면 한 반나절 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해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런데 SC제형, 그 피아 주사를 맞게 되면 뭐 바로 한번 맞으면 끝이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쪽으로 시장이 커다랗게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 SC제형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이 핵심이죠. 뭐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툭산 이제 바이오시밀러고 허주마는 이제 허세틴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이건 유방암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그 8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미래에셋 대우 추정치입니다. 2,600억이 나옵니다. 2,600억. 830억에서 이래서 1,600억만 나와도 초대박인데 2,600억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바이오테마 같은 경우는 현 위기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의외로 또 이제 또 새롭게 이슈가 되는 거죠.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크게는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어떤 그 최적의 상황이 아니 최적이었던 그 테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흐름과 이슈 개인기. 우리가 그 주식을 평가할 때 항상 흐름하고 일치하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 흐름, 지금 바이오 흐름은 앞서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슈는 이제 지금 K바이오 이슈. 현재 위기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슈도 아주 잘 부합되는 것 같고,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죠. 개인기가 뛰어난 종목군들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목군들,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NKMX라든가 바이오톡스 이런 것들도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 과거에 이제 신라젠이 2017년 6월 달에 불과 6개월 만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갔어요. 이때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맞았죠. 이때 바이오가 무지하게 강했거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땠습니까? 이슈. 흐름과 그 다음에 이슈. 이슈는 뭐 하여튼 그 바이오가 크게 이슈가 됐었고. 이때는 이제 그 무슨 뭐 신약 개발 이런 얘기만 붙으면은 주가가 뭐 날아가 버렸죠. 말 그대로. 개인기. 리보세라빅이라는 그런,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리보세라닙이라는 그런 그 개인기가 아주 굉장히 출중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흐름과 그리고 이슈, 개인기, 그때 상황에서 이제 그 신라젠이 굉장히 잘 부합이 됐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테마를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죠. 자, 알테오젠은 이제 그 SJ형 관련해서 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 달이죠. 이때 그점 상한가 들어갈 때가 이때 이제 1조 6천억 그 SG형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알테오젠의 역사를 바꾼 시점이라고 되겠고 갭발색이 되는데 갭 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같이 동반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 탄력이 이제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 전반이 확장이 되면서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또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잘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을 거쳤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굉장히 좋고요. 인체 조직 기반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거 역시도 뭐 월봉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에서 이제 바이오테마 전반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LNC 바이오도 이제 RTU진과 함께 신고가 돌파주 차원. 신고가 돌파주라는 것은 막연하게 신고가 돌파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그 플래토 지선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과거의 그 고점을 돌파하고 그 고점에서 이제 지지선을 확보한다면 결국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이고,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전 고점 5만 8천 원대로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이제 그 NK맥스입니다. 면역세포, 우리가 NK세포라고 하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죠. 면역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면역세포는 NK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순도하고 배양력이 최고, 배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순도는 거의 뭐 99%까지 가능하고요. 배양력은 한 개의 어떤 그 면역세포로 만 배까지 우리가 배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자회사 NK 아메리카가 있는데 나스닥 상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받았는데 펀딩에 성공을 했죠. 한 12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20억이 어떤 120억을 누가 투자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왜 했을까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이기심이 작동되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6천원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나, 만 원이 적정, 그, 우리가 이성적인 가격이죠. 이때 돌발적으로 빠진 거고요. 많이 오른 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이게 많이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 원인데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좀 길게 보고, 단기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한번 중장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텍 섹터 이제 바닥권 종목이죠. NK맥스와 함께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한 거고, 바닥권에서는 일단 그 NK맥스보다 좀 강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럼 그냥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솔젠트 관련해서, 이뮨매드 관련해서 뭐 재료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길게 놓고 보다면 화평법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상당 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화평법은 여러분들 그 정부의 강제 정책이고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수요가 예측 가능한 수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VIP 체험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최고 종목으로 보답해 드릴 것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오후 방송 한 2시 조금 넘어서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것 같아요.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